30대도 신입으로 취업 가능한 업계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, 여러분들은 3D 모델링을 공부를 하고 있다곤 해도 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100%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. 준비를 해서 그게 2년, 3년, 4년, 5년 여러분은 취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.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, 뭐 열심히 한다면 되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, 여러분이? 하루에 15시간 할 수 있어요?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잖아요. 여러분은 이거를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. 1년, 2년, 3년 생각하지 마세요. 몇 년 잡고 시작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,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원에 가잖아요. 그냥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1년이다. 이게 내 마지막 공부다. 여기서 실패하면은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이 프로가 될 가망성이 좀 생겨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.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,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, 뭐 한상우님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지만, 뭐 1.5년, 2년, 뭐 25살, 6살 취업, 이게 계획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안 되고,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1년이다 생각을 하고 1년 안에 취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. 물론 1년 안에 못할 수도 있어요. 이제 마음가짐이란 게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취업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불가능하겠죠?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. 제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? 아니잖아요.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치열한 1년 공부 과정을 거쳐서 프로가 될 때까지 자기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.